천궁사 회원에서 보는 미리 네. 보는 신축년 대박 날 만한 띠 한 세 개만 뽑아 주지. 내년에 베스트 띠, 원숭이 띠, 소 띠, 뱀 띠. 그래서 내년에는 삼재 들으신 분들이 복삼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물이 또 맘먹은 대로 들어온다든가 네. 승진이라든가 네. 문서라든가 네.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네. 이렇게 조금 해도 되지 않겠나. 너무 금전 쪽으로 좀 풀린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올해는 이제 제가 정초에 얘기를 했지만 나라 국운이 금전이잖아요. 네. 금전으로 다 깨지는 수가 들어있었고 또 내년에는 뭐 원숭이띠, 소띠, 뭐 뱀띠들은 희망을 조금 가져봐도 좋지 않겠나. 다른 띠 분들보다는? 풀린다고 봐야죠. 내년에는. 많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이 띠 아니어도 네. 나 뭐 왜 이 띠만 잘 되고 나 다른 띠는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띠에 걸리신 분들도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운기적으로 조금 더 풀리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는 쥐띠해잖아요. 네. 띠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작에 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기운을 바뀌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기운이 새로운 기가 들어온다. 네네. 하늘의 기운이 내년에는 새로운 게 바뀌어진다. 나라의 뭔가가 정치권이고 뭐고 이것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각자의 운기들도 조금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년에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양띠, 네. 토끼띠, 용띠 조금 내가 조금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든가 네. 특히나 양띠 같은 경우에는 소띠하고는 상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부딪히는 거 또 가정 불화 직장에서의 뭐 갑자기 뭐 명예퇴직 해라 퇴직 공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 네. 토끼띠들도 아마 그 소띠하고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네. 또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틀려서 용띠하고 소띠가 해가 바뀌면은 조금 뭔가가 내가 답답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늘에서 눌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용띠들이나 뭐 토끼띠나 양띠들은 충도 맞아 있고 네. 또 원진이나 상충이 많이 발동을 하는 때다 보니까 많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네. 싶어요. 근데 나 내년에도 큰일 났네. 나 양띠잖아. 나 언제 좋아져요? 선생님이 힘드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그렇죠. 네. 건강만 조심하시면은 네. 또 좋지 않겠나. 네. 내년에는 또 이제 뭐 아직 삼재의 기운도 남아 있으니까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나갈 삼재 치고 나간다 하잖아요. 네, 네, 네. 치고 나가는 거는 재물도 치고 나가지만 몸으로도 치고 나가는 것도 치고 나가는 거니까 매사에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잘 또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뭘 풀어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순간에 이 자리에서 네.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네. 내년 그러면은 네. 운세 정확하게 보려면은 네. 언제 보러 와야 돼요? 보통 이제 내년 운수를 올 동지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운기를 볼 수가 있어요. 네.